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 어쨌든 영화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었던 조건의 영화들을 두 편 이상을 해서 아카데미 회원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 바운더리에서 어떤 소재를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물론 그 어떤 주제의식이야 여러 가지로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치열한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얘기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없는 영화들도 되게 많이 있고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마켓을 잘 사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경험이라. 그런데 이 아시안 영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또 좋은 배우들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저는 미국 영화, 주말 영화 이런 거 보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에 나왔던 사람들을 네. 아, 그 직접 토요일 날 해주던 네네 토요일 영화나 주말의 영화 그 세대인데 그런 되게 뭐라 그럴까 실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배우들을 네. 보는 어떤 되게 경이로운 경험을 했지만 실제로 아시안권의 영화들에 나오는 배우들도 너무 탁월한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래서 당연히 영화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아,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네.